네, 저희는 FC서울 직관대학생연합 동아리고요. 스튜던트 오브 서울에서 약자로 SOS라고 합니다. 우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들이 모인 동아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MT라든지 아니면은 원정을 못갈때다 같이 단광 그런 것들도 하고 있고, 이제 아무래도 연령대가 다 비슷하다 보니까 축구 외에도 말할 수 있는 관심사가 되게 다양하고, 또 대학생들끼리 모였을 때그 파워가 있는 소모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학생들끼리 모이는 소모임이 수신 안에 잘 없다 보니까 좀그 점을 보고 많이들 지원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원정을 가면 보통 1박 2일로 가게 되는데, 그러면 보통 한 달에 MT가 한번 이상은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경기 이기면 진짜 정말 신나게 놀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 저희가 또 이제 경기 전인 아니면은 경기 끝나고 다음날 그 지역도 같이 이렇게 놀러 다니면서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원정 같은 거 혼자 다니시기 좀 부담스러우셨던 대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랑 같이 들어오셔갖고 놀러 다니면서 경기도 보고 응원도 하고 하면은 되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매년 5월, 6월 이때쯤에 체육대회를 하는데, 그때 이제 뭐 풋살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판디집기 뭐 이런 것들 하거든요. 되게 엄청 엉성하게 그 K리그 우승 배너를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우승팀은 이렇게 들고, 또 우승 컵도 이제 박스 잘라가지고 만들어서 그래서 그런 거 들고 기념하고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식으로 좀 대학생들끼리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또 이제 그리고 저희 일단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상하반기 MT도 있고 체육대회도 있고, 이제 저희가 행사를 잡을 때 대학생들의 학사 일정에 맞춰서 많이 잡다 보니까 개강 전에는 개강총회, 그리고 상반기는 이제 개막하고 겹치다 보니까 저희 개막총회라고 해서 또 그런 시간을 가지고 신입생도 환영하는 자리도 가지고, 또 시험 끝나면 또 다시 만나는 모임을 가지고, 그렇게 학사 일정에 맞추다 보니까 그 모임의 행사에 빠지기 싫은 그런 대학생분들은 저희 동아리가 너무 잘 맞으실 것 같아요. MT 같은 경우 저희가 일단은 운영진이 게임을 많이 준비를 해서 가거든요. PPT로 해서 지구 오락실처럼 그런 식으로 저희가 게임을 준비해 가다 보니까 그 안에서 많은 재밌는 점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 보통은 FC서울 관련돼서 게임을 만들다 보니까 타팀 관련해서도 재밌는 일들이 나오기도 하고, 뭐 새로 오신 얼마 안된 분들께서는 잘 모르시니까 재밌는 부분이 나오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원정 경기를 만약에 좀 대구나 이런 데는 티켓팅 자체가 워낙 빡세다 보니까 못 가는 인원들이 제법 되거든요. 그럴 때는 보통 이 근처 펍이나 이런 것들을 단관을 해가지고 같이 경기를 본다거나, 아니면은 해축 시즌에는 해축, 그리고 이제 대표팀 경기 때는 이제 대표팀 경기 이런 식으로 같이 볼수 있는 그런 자리들도 있어서, 에피서울 경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축구 콘텐츠들도 즐길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주 늦은 시간이 아니면 보통 뒷풀이 다 진행하고 있고, 그냥 저희끼리 지던 이기던 술 먹고 밥 먹으면서 이렇게 기분을 푸는 그런 자리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지면 더 많이 마시는 것 같아요. 아, 오히려 네네네. 이기면 안 먹고 밥만 먹고 집에 가고. 제가 느끼기에는 아무래도 뭔가 좀더 코어에서 저희가 할수 있는 역할들? 그런 것들이 좀더 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소모임으로 참여했을 때그 뭔가 원정이라든지 아니면은 홈 경기에서의 그런 응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친구들 중에서는 원정 가가지고 이제 엄청 빡세게 응원을 해서 이제 뭐 성대결절 나고 막 이런 네, 경우도, 제가 실제로 성대결절이 났었기 때문에. 저도 울산전 이후로 이제 목소리가 아직 안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성대가 이제 검붉다고 병원에 사시더라고요. 아, 맞아요. 실제로 의사 선생님께서. 그래서 좀더 책임감을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원이 되게 뭔가를 만들어 나가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연대에 들어와서 카드 섹션 작업이나 배너 작업들을 할때 그거 너무 재밌어 하는 인원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저희한테 너무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작년 이맘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K리그 공식 컨텐츠에서 에피소드 역사에 대한 조금 논란이 일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논란에 대해서 저희가 걸개로 표현을 할수 있지 않을까 해서 썼던 걸개가 있었어요. 응, 1983 맞다, 맞다. 그리고 2023 가운데다 벽을 6개를 넣었고요. 저희의 6번 우승을 상징하는
그리고 그 밑에는 우리 모두가 지켜낸 우리의 역사라고 써서 우리의 역사를 왜곡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로 제작을 했었어요. 근데 보통 저희가 걸개 작년에 할 때는 상대팀을 놀리는 용도로 많이 쓰다 보니까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그 뿌듯함이 좀 남달랐던 것 같아요. 작년에 이제 저희 팀 김진규 감독 대행이 처음 들어왔을 때 그때 응원하는 의미로 게이트기를 제작을 했었는데 그때 저희가 프린팅 안 하고 그냥 그려가지고 네. 물감으로 이렇게 물감으로 네, 한 3시간 작업해가지고 그때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광주전이었는데 졌던 걸로 기억하긴 하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팀이 안 좋은 상황에서 그 감독 대행으로 들어오신 거니까 좀 조금이나마 이제 N성에서 좀 힘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제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기억에 남고 저희가 고요한 선수 은퇴식 때도 걸개를 제작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God bless 요한 해서 이제 B를 13으로 나눴어요. 이제 앞으로 나아갈 길을 이제 신이 축복한다 이런 뜻으로 God bless 요한을 했는데 그 B를 1이랑 3으로 나누면서 뭔가 고요한 선수의 그 13이라는 숫자를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가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보통 N석에 위치하고 있고요. C나 D구역 중간 게이트 위쪽 이렇게 조금 위치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저희가 인원이 좀 많다 보니까 코어로 들어가기에는 조금 자리 문제도 있고 그런 불편함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위쪽에 위치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상하반기에 모집을 하고 있고요. 대학교 학사 일정이랑 좀 비슷하게 잡아가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대학교 개강하기 직전이랑 그 다음에 직후에 모집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기준으로 봤을 때 8월이나 이때 이제 A매치 브레이크 기간이 있을 때 그때 한번 하반기 모집을 하고 상반기에는 시즌 시작 전에 1, 2월에 모집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로 나이 제한은 없고요. 뭐 들어오실 때만 대학생이랑 대학원생이시기만 하면 졸업하셔도 계속 남아 계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졸업하고 나서도 이제 OB랑 현재 하고 있는 YB랑 네트워킹을 추진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졸업 이후에도 네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저희 인스타그램 계정에다가 구글 폼 신청 링크를 남겨두는데 설라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에피소드 커뮤니티를 통해서 매번 이제 일주일 간격 정도로 홍보를 하고 있으니까 상하반기 시작하기 전에 이제 저희 인스타그램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추가로 이제 대학생 동아리이기 때문에 에브리타임도 활용을 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내부에 이제 동아리원들의 학교에는 보통 홍보 게시판에 올라가는 편이니까 본인 학교 에브리타임에도 확인해 주시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N석에서 경기를 보고 싶은데 뭔가 혼자 하기는 좀 부담스럽다. 또 이제 동나이 때 또래들이랑 같이 응원하고 싶은데 주변 친구들이랑은 뭔가 시간이 안 맞고 축구를 안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다. 그러면은 SOS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세요. 저희가 재밌게 행사 많이 기획해서 맞습니다.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